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 비지김 디칸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, 여러분들. 중국 하트에 지금 아르테미스 부연이 나와가지고 오늘 뽑기 준비했고요. 또 이제 중국 하트 라이더가 가장 좋은 장점, 1일 렌트카를 줘요. 이게 선물함에 보시면은 아르테미스 부연 1일짜리 렌트카가 선물함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 탈 수 있고요. 중국 하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카트 바디는 이렇습니다. 지금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이상한데 이걸 장착을 해야 되죠. 차가 조금 높이가 좀 높아졌어요. 원래 아름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이번에 아름이 V1 같은 경우에는 V1 엔진에서는 조금 높게 차량이 나왔습니다. 홍기 V1이 확실히 차체가 낮죠. 근데 이제 또 몸싸움 면에서는 그래도 약간 얘보다는 얘가 또 약간 좀 뭔가 탱크 같은 느낌이나 일단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여러분들. 제가 낮에 일어났을 때 이거를 진짜 받고 싶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안 받았습니다. 오. 자, 데이젠 차차요. 와, 근데 무리감 좋다. 잠깐만요. 일단 드립감은 아주 좋습니다. 저 앞전에 아르테미스 구나 뭐 X나 진짜 딱 그 드립감이에요. 진짜 너무 좋은데? 일단 물론 드립감이 차 성능은 솔직히 뒤로도 찍고 뭐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봐봐요,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. 차가 안 들리는 거 봤어? 딱 이제 니은자에서 딱 드리프트하면서 딱 끌었는데 그대로 그냥 들어가. 솔직히 일대장을 먹을 수 있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, 솔직히 그거는. 타봐야 될 것 같고. 연비야? 예. 야, 너 아르테미스 타봤지? 아니 안 타봤습니다. 안 타봤어? 근데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나는... 뭐라 해야 되지? 둔하다? 약간 이런 좀 평이 좀 있더라고요. 나는 좀 괜찮은 것 커서. 같아. 그러니까 좀 평이 갈려요.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, 그러니까 중국계에서도 평이 좀 갈려요. 저게 린타오 같은 경우는 저게 일대장이다. 그냥 아예 못을 박더라고요. 홍기가 없으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인 것 같아요, 그래도. 왜냐면 유니크 차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근데 얘가 좀 약간 스위퍼 역할을 할 때 좀 좋을 것 같은데, 차가? 왜냐면 이게 단단하니까. 몸싸움이 지금 제가 144Hz거든요, 지금. 144Hz인데 차가 워낙 좀 약간 안정적이고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에요. 작업 같은 거 치고 이용하는 거 진짜 되게 괜찮다. 그리고 내려주고 멈추기. 와, 근데 빠르긴 빠르다. 자, 죽여주고. 자, 제가 말했죠. 스위퍼 역할에 이거 차가 되게 괜찮거든요. 자, 일단 보내주고. 그러면서 택한스럽게 차도 안 들리고요. 핸들도 딱 적당하게 잡고 잘 떴어요. 1등 영상까지 저는 일단 만족. 지금 딱 타오고 느낀 게 무조건 뽑아야겠다. 이거 오늘 무조건 뽑는다. 이건 내 차다. 다짐했습니다. 아, 이렇게 연관해. 다 빠졌다.
지금 아무튼 동카 여러분들 접속하시면은 아르미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. 1렌트카 조금 안 돼? 1등이 홍기거든요. 어우, 킹 너무 잘 들어간다. 어, 킹이 너무 안 맞다. 나. 유니크 차는 빙고로 뽑아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뽑을 수 없거든요. 이제 홍기랑 비비고 싶다 무조건 뽑으세요. 진짜 어 드립감 너무 좋은데? 이게 왜 안 좋다는 거야? 와 야 상승 존나 빨라. 와 야 뭐야 이런 베이지가 너무 잘 차요. 부스터 같은 거 있어요. 어디 가세요? 자, 역전 갑니다. 좀 보여드려요. 좀 보여드릴게요. 따라주고 왔다. 하나, 둘, 셋. 택한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. 뭐 이 정도면 사실 차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은 뽑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